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원한 디란의 완수 MC. 저는 JK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14년 버라이어티한 한 해를 보내시는 분이 요 다음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안타깝게도 올해 초에 품절남이 돼서 수많은 여성 팬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었죠. 예.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올해 중순에 부활해서 탈퇴하면서 또 한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말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컴백해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마성의 남자죠. 예, 여러분, 정동화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환호를 지르고 계십니다. 아우, 이런 거 좀 즐겨야 되잖아요, 동아씨. 아니, 왠지 불후의 명곡 무대 온 것 같은 느낌 있죠?
내가 MC 들어오고. 한국에서 이 정도 느낌이면, 아, 느낌 아시잖아요. 이 네. 느낌이면 한 450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지금 뭐, 예. 아우, 정동아 씨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왜 이렇게 네. 멋있어졌어요? 제가요? 예. 아유. 그럼 니가요? 누구겠어요? 선배님이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요. 면도 되게 깔끔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우, 알아보시네. 예, 예. 일단 뒤라는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뭐 노래로 시작을 딱 하셨으니까 인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 뒤란이라는 프로는 제가 거의 초창기부터 하고서 저번에 한 번 더 왔었죠. 그럼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늘 너무 새롭고 그리고 늘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너무 따뜻한 느낌을 받는데요. 인사해야지. 여러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정동아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네네.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DJ의 폐해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유, 그럼요. 말이 점점 많아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동아 씨가 원래 근데 말은 좀 있었잖아요. 제가요? 그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본인은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DJ를 하시게 된 거일 거예요, 아마. 네. 예. 감사합니다. 야, 진짜. 근데 사실 이번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었는데, 콘서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그 전에. 네. 이제 품절남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팬들은 여전하십니다. 아,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뭐 특별한 네. 뭐 이렇게 걸림돌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장점은 또 아니죠. 그렇다고. 근데 품절남이 네. 됐는데도 이렇게 여성 팬들이 많이 환호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어떤 그 결혼을 하면서 그런 걸 염두에 두지는 않았었지만. 네네. 근데 너무 변함없이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팬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역시 뭐 음악 때문이겠죠. 네, 그게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려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환영을 막 해주셔서. 아, 그럼요. 얼마나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얼마나 기다리셨을 거예요. 감사하죠. 요즘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쪽을 네. 막았네 지금 네, 내 쪽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얼마 전에 1,000만 관객들과 가진 단독 콘서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그래 1,000만 관객이요? 아니 무슨 블록버스터예요? 1,700만? 무슨 명량도 아니고 네. 아, 그 천 분쯤 네. 아, 천 분쯤? 천만은 아니고 천, 네, 천석 정도 됐어요. 그래요. 근데 너무 자리를 다 메워주셔서 네. 사실 11월 7일 날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그 비긴이라는 이름의 앨범을 그렇죠. 네, 들고 나와가지고 그 곡에 수록된 곡들, 불의 명곡에서 했던 곡들, 그럼요. 뮤지컬 했던 곡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겠다. 공통점이 되게 많은데요. 뮤지컬도 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엮으려고 그랬다. 네. 네. 아, DJ를 하니까 확실히 네, 면도도 되게 깔끔하게 했고 네. 그러네. 아, 원래 네. 동아 씨는 수염이 없었잖아요, 별로. 근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수염이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빨리잖아요. 야, 이제 남자가 됐구만.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자, 공연 이름이 비긴. 말 그대로 앨범 제목도 비긴이었고 뭔가 이제 솔로로서 네. 이 시발점 이제 네? 시작을 알리는. 발음이 좀 세시네요. 시발점. 예. 시발점. 그래요. 여기 한 글자 발음이 좀 세셔가지고 한 글자만 틀어지면 큰일 납니다. 아주 네네,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예, 멋지게 출발하셨는데 네네. 소감이 되게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데뷔 9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아, 9년. 네, 8년이 넘어서 9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네네. 시점에 첫 번째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네, 첫 솔로 앨범이 나와서 다시 신인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아, 진짜 이제는 솔로로 활동하면서 네.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DJ도 뭐 하고 계시고 네네. 뮤지컬 무대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뮤지컬 너무 매력적이죠. 그러니까요. 그쵸?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정동아 씨랑. 저요? 정동아 씨가 불후의 명곡 무대에서도 굉장히 뮤지컬적인 요소를 많이 좀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건 좀 후회됩니다. 무대 위에서 막 곽수신하고 막. 예. 그거를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도 돼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겠지. 그보다 더 멋있게 나오겠지. 그때는 전 되게 진지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원래 다 돌아보면 네. 내가 했던 것들은 조금 유치하고 그렇게 보여도 팬들이 봤을 때는 정말 멋있는 무대였을 거예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멋진 무대 좀 기대를 해보고 네네. 올해 이제 솔로로서 활동을 이제 또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네. 예, 저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예? 건강. 예.
항상 건강하시고. 네. 왜 그래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아니, 네. 정동화 씨는 계속 여기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노래하셔야 네. 되니까. 네. 오늘 정동화 씨의 정말 미니 콘서트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시고. 예. 오늘 오셨으니까 정말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화 씨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네. 멋진 노래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듀란이라는 무대는 저 실내에서는 처음 촬영을 해봐요. 근데 저쪽 밖에서 좀 날 따뜻할 때 하잖아요. 근데, 듀란 거의 첫 해는 아니고, 한 그쯤에서 초반에 했었다가 또, 뭐, 제가 팀 활동을 하면서 안 되던 시절, 또 잘 되던 시절, 그런 모든 시간들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늘 되게 새롭고, 혹시 저 처음 나왔을 때 와보셨던 분 계세요? 아, 계시는구나. 그때가 한 7년 전쯤 되죠? 아, 예? 악수하자고요? 리모콘? 네. 네. 그래서 곡수가 좀 짧은 관계로 좀 갑자기 급속도로 좀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번 앨범에 좀 가장 좀 뜨거운 곡이죠. Falling Falling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좀 흥겹게 준비 되셨죠? 그럼 갈게요!